찾아야 되니까 막 못 가게 하려는 것처럼 날 막네. 오우 놀래라. 공을 뭐지? 어? 길이 사라졌잖아.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본데. 아 오케이. 어! 아 놀래라. 이것이 바로 초딩 시점 어쌔신 크리드인가? 빨리 가야 될 두 갈래 길인데 어디를 가야 되냐? 한쪽은 아닐 거야. 이쪽 갈 수 있어? 미친 낚였다. 왼쪽이었네. 어? 살았네요. 살았네요. 아, 아까 거기네요. 난 어제 생일이었어. 아 근데 요새 든 생각인데 더운 날 생일인 게 안 좋은 거 같아. Honey, you have to come out. 사람들도 안 She's 오고 waiting for us. 더워서. Don't make me do this by myself. No, I don't want her to see me like this. 진짜 빡치겠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케이크를. I'm sorry, I just I can't. 더러운 색연필을 좋아하는데 케이크 안에 넣으면 진짜 빡치겠다. 저기야 길이 맞나 보다. 여기가 길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네. 다시 저기로 가네. 우후. 어우. 최소 재난 영화. 아, 고문 차를 이제 고문 차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can't do this without you. 점점 목소리가 이상해지죠? 입구인 것 같은데? 새조리. 미친 새조리. 가라 천보냉. 뭐야 오씨. 이거 그건 줄 알았어. 그 윤겔라. 윤겔라 윤겔란 줄 알았어. 어이 뭐야 꼬마에 뭐야 저거. 어 아 제가 나고 아니 저게 노는 거였어? 아 저게 노는 장면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만 놀아. 어우 쉣. 약이래 이게. Oh, please. Oh, it hurts so much. Why won't you help me? Why are you punishing me like this? Whatever I did, I'm sorry. 추가 DLC, 추가 DLC. 유산이라는 추가 DLC. 게임은 보는 걸 추천해. 내가 거의 대부분 보는 걸 추천하는데 그런 게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플레이가 어려워. 그러니까 울렁거려.
가는 길이 없네. 아, 이거네. 문이 있네, 여기. 잠깐만, 여기 뭐죠? 어? 오, 오이씨, 오, 소름. 어렸을 때 장난감들 한 번에 모아서 한 상자에 넣어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얼마나 걔네들 무서웠을까 서로. 그쵸. 뭐야? 곰이야? 이 그림 1편에서 본 것 같아. 본편에서 본 것 같아. 뭐야? 와, 그러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둘 다 애기한테 무서웠을 거라고. 얘가 낸 소리냐? 어, 귀여워라. 다 잠겼어. 고양이 부품 있네. 이게 지금 보니까 빨강색 바퀴가 필요해. 여기 뭐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가서 오. 아, 저걸 대신 껴주나봐. 어. 오씨, 놀래라. 이건 됐어. 이 정도는 무릎 깨져도 돼. 내가 봤을 땐 애기들도 조금 성장통이 필요하니까. 응? 잉? 나 다리 생김? 미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가만 있어봐. 여긴 뭐 더. 어. 일로 나 아예 못 가게 막아놨네. 넌 아직 안 된다. 못 간다. 뭔가 다른 걸 찾아보죠. 잠깐, 뭐 종이가 있네? 이거 못 본다. 아, 잠깐만. 저기 밑에 뭐 있네. 아, 이거 말고. 이것도 또 변하려나? 시간 지나면? 아까랑 신이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똑같냐? 이 밑에 고양이 그냥
여기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네. 태엽을 갖고 와서 이건 멀쩡하겠지. 아니야, 이것도 안 된다고? 미쳤네.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냥 가볼까? 또 안 되려나? 잠깐만 에어컨 좀 끄고 올게. 게임 갑툭튀 있나요? 갑툭튀 있습니다. 심장 툭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오고 또다시 일로 가봐. 없어. 아! 나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저 두 개를 결합해주는 거 아닐까? 이거 바닥에 던진 거 두 개를 안 되네. 아예 그냥 빼 던져버렸네. 여긴 뭐 없나? 이 뒤쪽 바다 오른쪽 역주행. 잠겼네. 올라가는 데가 다른 데도 있었다고? 여기 말고 다른 데? 아, 뭐야, 저기 있네. 내가 왜 저걸 못 봤냐. 잠깐만, 이걸 그럼 어떻게 가? 아, 그냥 이게 쿠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았어. 됐어. 이건 빼박이야. 이건 너 빼박이야. 그치? 표정 좋아졌어. 대신 너가 가져야겠어. 오케이. 따라갑시다. 추천 좋아요 눌러. I hate you. At least you can still feel something. I look at you and I see nothing. 뭐야? 완벽하게 붙어서 따라가야 되나 본데? 가자. 출발해. 부터 I hate you. Good. At least you can still feel something. I look at you and I see nothing. 애기 시점으로 보니까 무슨 대륙 뭐 저기 그
콜럼버스 된 것 같네 이거. 아. You're just empty. I look at you and I feel nothing. It scares the hell out of me. You forgot to say how hideous I am. Go on. I know you want to.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떨어질 뻔했어, 얘한테. I know you're disgusted with me. Admit it. Right, I am disgusted with you,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way you look. I'm disgusted with what you let it do to you, how you let it change you. 땡큐. 응? 아, 너가 아빠야? 둠지코다. 어휴, 귀여운 것 봐. 따라가는 것 봐. 귀엽다.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그림자는 보이네요. 가는 그림자가 보이네. 가다가 멈췄네. 아니 근데 계속 간다. 계속 멀리 간다. 살짝 보인다. 근데 잠깐만 여기는 왔던 데인데. 뭔가 여기 이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프린세스. 프린세스 wake up. I need you to get dressed. 아빠가 갑자기 잘해 주지. There are men coming. Some very bad men. They want to take you away from me. 배트맨이 아니라 배드맨이라는데. We won't let them, will we? 이때는 좀 아빠가 착했나 봐. Yes. Now I remember. Throughout all the chaos and misery, in his own flawed and misguided way, he did love her after all. His way of expressing it was a different matter altogether. Merchant. 이건 다시 봐도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그림이야. 요즘 뭐 어플 이런 거 합성 같다. 얼굴 교환. 이런 건 필요 없죠. 다 돌아봤어. 이제 마지막 여기만 남았어. 방이 두 개네. 잠깐만, 여기가 잠기지 않았었냐? 들어갈 수 있네. 일단 여기부터. 아, 여기가 아빠가 그림 버린 데야. 계속 완성을 못해가지고 그림이 계속 이렇게 뭔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홀려가지고 본편에서 보면 여기다 계속 버리잖아 아빠가. 완벽한 그림 못 만드니까. 뭐죠? 뭐야? 어? 개 버그. 버그잼. 아니 미친. 버그잼. 아니다, 이거 버그 아닐 수도 있겠다. 줄이 이 정도로 길 수도 있지 실제로. 신작인데 거의 끝났어요. 지금 꽤 많이 진행했어. 여기 딱 보니까 애기 방이네. 자기 방이야. All right, young lady. Shall we continue? Right. Whatever happens, just keep looking at me and listen. Now, where was I? Ah, yes. Oh. The princess was all alone in the dark. And yet, she felt that the evil witch was lurking.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영혼이야.
딸의 영혼이야. 본편에서 아버지가 이러면서 그림을 그린 거를 영혼으로 본 것 같아. 죽어서. Keep your head straight. 뭔 소리야? 방금 저거 내가 낸 소리 같은데? Look at me. 아니구나. 아빠구나. As her eyes adjusted to the darkness, she saw something moving in the corner of her eye. And yet, 얘는 여기 영혼으로 앉아 있었네. Do you want this story to have a happy ending or not? 그런 거 같네. Oh, God damn it! Not again! Fine, because the princess wouldn't stop fidgeting. She was set upon by the evil witch's minion and dragged off into the darkness, never to be seen again. The end. 뭐야 이거? 되게 무섭네. 아, 사자를 물어가는 거구나. 사자가 사람을 물어가는 거구나. 아닌가? Finally get it right. I've lost count of how many attempts there were, but each one made me feel like I was his greatest failure. 자기 영혼이 아닌가? 아. 아, 그게 아니구나.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였구나. 아, 미안하다. 나를 안 보길래. 되게 배경이 더럽길래 나는 초상화를 그려준다라는 게 나는 그려준 게 이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표범이야 이거. 사자같이 생겼는데. 흑사자처럼 생겼는데. 아, 그게 초상화를 그려준다라는 거였구나. 뭔가 과거 예상이 아닌 것 같은 주변이 너무 더럽길래 나는 이제 다 들어갈 건 다 들어가 본 것 같고 여기서 아까 여기가 잠겼었죠? 이제 여기가 잠겼었나 그럴 건데 여기 이제 열리네. 도전 과제 완료다. 어 뭐야 깬 것 같다 게임. This is all you have for me? And of all places you chose this room. 이 방에서. You think I don't hear that? Stop crying. Don't make me come in there. So many memories.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데. This one room filled with more memories than I can count. 기억을 찾기 어려운가 봐. 여기서는 너무 많아서. The lovely memories. I imagined him standing there, all smug and pleased with himself, thinking this piece of canvas was somehow going to fix everything. I imagined what I would say to him, what I would do. My daddy, you shouldn't have. You really shouldn't. 아빠한테 화나긴 했어. 오, 미친. 이거 리얼리티 아니야? 설마 저렇게 딸 죽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현실점에 돌아와서 불탔잖아, 집이. 이게 한글판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히 지금 답답한 부분과 또 본편 스토리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스토리를 좀 기억해내기가 짜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먼저 이렇게 딸이 죽었던 게 아닐까? 그치?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본편이 신작 후 같다고. 그니까 딸이 찾아왔는데 그 집에서 뭘 찾다가 불타서 죽은 거야. 아버지의 이런 자기의 그런 추억 같은 거 찾으려다 너무 뭐 분노해서 막 부수다가 이상하게 뭐 불이 붙어서 죽은 거지.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고 나중에 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그림을 올린 거 아니야? 내 딸이랑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 말 불행했어. 그러면서 행복한 그림 하나 그려야 돼 하면서 약간 예술가의 미친 온. 약간 모든 예술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예술가의 그 미친 혼이 갖고 있는 그 예술가. 그 사람이 된 거지. 약간 정신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 후에 아버지가 여길 와서 아내만 그리려고 하지 않았거든. 절대 아내와 어린 딸을 그리려고 그랬어. 계속 그림을 보면은.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나중에 그림을 완성하면은 되게 이쁘게 그렸는데 그림이 갑자기 녹아내리면서 굉장히 이상한 괴물로 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너는 염치도 없지.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우린 너 때문에 항상 불행했어. 이런 그 저주의 영혼이 계속 나오거든. 내 생각에는 딸이 여기를 우연히 왔다가 우연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 우연 반 아픔 반으로 왔다가 희생된 것 같아. 뭔가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훗날 아버지가 그걸 알고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게 이 집에 와서 굳이 그 아빠가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어. 그쵸?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엄마는 병으로 죽은 것 같아. 계속 메디슨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본편에 소개하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를 좀 이으려는 본편 전의 스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유튜브에서 조마문 검색하면은 레이어스 오브 피어 본편 나오니까 또 PC 부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면은 오프닝 부분만 봐도 1편 부분만 봐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뭐 맞춰서 한번 어떤 거 한번 봐주시고 또 리플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1편과 그리고 엔딩편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를 못했는데 1편 가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에 더 공포게임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만간 하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